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한 해를 마감하는 많은 모금 운동에 참여를 하죠. 이런 참여의 폭이 넓어질수록 기부 문화가 발전되고 우리 사회가 강해지고 희망찬 행복의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배려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김상균 총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사랑의 열매 하면 이제 뭐 저도 가슴에 열매를 달고 있지만은 예. 누구나 사랑의 열매 하면 자선 모금 단체 이렇게 벌써 인식이 됐어요. 예. 사랑의 열매가 시작된 지가 언제죠? 사랑의 열매는 이제 1960년도 초에 시작을 됩니다. 그때 이제 그래 오래됐어요. 예, 재난이 이제 발생했는데 재난이 발생하니까 이제 국가의 어떤 재원으로서는 그 재난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일반 국민이나 기업에서 다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 성금을 내서 좀 극복하자 했는데 그때 이제 성금을 내신 분들에게 어떤 좀 표시를 성금 내신 분들은 냈다는 표시를 좀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좀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성금 내신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하나씩 달아주면은 그분들은 성금 내신 걸로 이제 다 증명이 되니까 사랑의 열매를 달아줍시다 해서 60년대 초반에 사랑의 열매가 이제 첫 등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사랑의 열매 첫 그 삽을 시작한 분이 누구세요? 그때 이제 60년대 초니까 어떤 분이죠? 뭐 유경수 여사. 그러세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그때부터 했었는데, 그런 시작을 했군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잠시 그러면은 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이 조직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1998년도 이전에는 실은 국가에서 부의떡기라 해가지고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성금 자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의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구가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재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찌 보면 합리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걸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세계 공동 모금회의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자들이 그 제안한 게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부에서 하던 일을 민간으로 이렇게 이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998년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 해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회와 전국의 17개 시도지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연간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지금 한 작년에 한 8,461억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어디 보면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 확보를 저희들이 거의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잠시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하시니까 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언제나 우리 가슴에 있는 빨간 사랑의 열매.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랑의 열매는 1998년에 만들어진 법정 전문 모금 배분 기관으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사회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분들,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고액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매년 사회공헌의 이름으로 찾아주시는 든든한 기업들,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수많은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나눔이 모여 사랑의 열매는 지금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돕고 아픈 분들의 회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웃을 살피고 돌봅니다. 이웃들에게 문화예술의 경험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엔 알맞은 긴급 구호에 나서며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열매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본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만드는 따뜻하고 새로운 변화, 이 변화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지금 얘기 그 영상을 봤습니다. 봤는데 네. 주로 이제 캠페인 그런 그 여러 가지 홍보 영상물을 예. 마련하셨군요. 예. 지금 그 김상균 사무총장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전남 해남이 고향입니다. 아, 좋은데 예. 땅끝 마을이라고 그러죠. 예. 바로 그 근처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 고향입니다. 아, 예. 해남에서 예. 태어나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인연으로든 예, 그동안에 전남에서 예. 큰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예. 이번에 전남 자랑스러운 인물로 예. 선정이 되셨다고 아,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연찮게 어제 시상 예. 하셨다고? 어제 했는데요. 그 네. 저에게는 좀 그 조금 과한 상이다. 아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상을 받아서 아주 기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더 이제 책임감이 좀 더 무거워진다고 그럴까요? 예. 좀 더 큰 일, 많은 예. 일을 하십시오 하고 단체가 추천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저 김상균 사무총장께서는 이 사랑의 열매와 어떤 인연으로 관여하게 되셨나요? 이제 저는 처음에 그 사회생활할 때는 제가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금융기관에 한 5, 6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제가 좀 생각하고 많이 고민했던 게 좀 성공한 삶은 어떤 게 성공한 삶일까 이런 이제 고민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수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것이 이 성공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는 끝에 이제 제가 이제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면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이제 성공한 삶이다.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그 전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그 공채를 하더라고요. 아. 예, 공채를 해서 그런다 그러면 공동 모금회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은 그 이제
도단위 기관에서 일하니까 그때는 전라남도가 한 200만 정도 되니까 내가 20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좀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이제 공채 할 때 제가 이제 시험 봐가지고 직원으로 그때 이제 그 사랑의 열매 하면은 이제 뭐 모르는 분이 없는데 그 뒤에 이제 이름이 붙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그래서 이제 사랑의 열매 뭐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다. 나 이래서 이제 타이틀이 좀 길지만은 이 사회복지 모금회라는 게 공동 모금회라는 그 인식이 말하자면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요? 그 공동 모금이라는 이 공동 모금회의 어떤 그 최초 왜 공동 모금이 발생되었는가 그걸 한번 좀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공동 그걸 생각한다면 미국에서 1918년도에 그 이제 여러 기관 단체들에서 그 모금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 기관, B 기관, C 기관이 다 모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라 할지, 그 기업인들이라 할지 이런 분들이 그 모금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온 게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각 기관이 각기 이렇게 모금하지 말고 공동으로 같이 모금을 해서 한 군데에서 모금해서 우리 각 기관에게 모금된 재원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자. 그렇게 해서 1918년도에 이제 그 공동 모금이라는 제도가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세계 공동 모금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원래 취지는 우리가 한꺼번에 모금을 해서 다른 기관들에게 배분해 주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공동이라는 그런 그 용어를 썼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의 열매 그 사회 공동 복지 모금회 단체가 그 동안에 해온 여러 가지 이제 실적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야 할 텐데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해오셨나요? 저희들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다 지원하고. 정부에서 모두를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회복지 어떤 복지 혜택을 모두를 다 정부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일정한 부분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이나 개인, 그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어떤 단체들에서 필요한 재원들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다 조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렇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대부분이가 그 모두가 다 잘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의료비라 할지 생계비라 할지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우리 공동 모금회가 이제 의료비하고 생계비 이런 것도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하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저희들이 해주고 그다음에 뭐 교육 지원 사업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다문화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해주고 각 전 분야에 저희 공동 모금회가 다 전 분야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제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한 궁금증이 저도 있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과연 얼마나 1년에 재원을 확보해서 어디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또는 그 기부자들의 기증자분들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연간 재원 확보를 어느 정도 아까 8천억
이상 예. 얘기하시던데. 작년 2020년에 저희가 8,461억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예, 코로나 시대인데. 아.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시고 참 몹시 그 훌륭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죠. 그렇죠. 다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그러는데 평소 저희가 모금된 금액보다도 한 1,100억 정도가 더 모금돼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8,461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아. 예, 모금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업,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했는데 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배분을 그러면 어떠한 그런 분야에 많이 했냐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죠. 예,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첫째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기초 생계비하고 의료비 쪽에 한 3,386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재원의 한 45%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배분했던 게 한 7,500억 정도 저희가 배분했어요. 네. 7,500억 정도. 7,500억 정도 배분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3,300억 정도가 한 이제 기초 생계비 쪽으로 이제 배분이 됐었고 두 번째로 이제 그게 이제 기초 생계비 45% 정도 했고 보건의료 쪽이 한 1,480억 정도, 한 20% 정도 저희가 배분했습니다. 그런 그 배분을 하시는 과정에 기초 생계비라든가 예. 기초 복지 관계에 지원을 하신 걸로 얘기가 됐는데 예.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 예를 들어서 네. 기초 연금을 받는 분이라든가 네. 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아 이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주는 지원금이라고 알고 받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회 단체나 국가 단체를 통해서 지급을 했나요? 이제 그 의료비나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 관계 유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저희들에게 기초 생계비나 의료비를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자격 요건은 지자체에서 검증을 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검증을 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생계비는 바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병원으로 300만 원 대신 지급을 해 주는 거죠. 뭐 환자 대신에. 예, 예. 그건 알겠는데 예.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기초 생계를 위해서 수만 명이 어려움을 네. 겪고 있으니 이게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네. 그 목적 사업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 청구를 한다고 할까요? 예. 요청을 하면은 예. 모금회에서 저희가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것이죠. 기준에 네.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해주고 네. 이제 기초 생계비,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분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분 분과 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객관성과 투명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사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배분분과 2인 내지 3인이 1개조가 돼서 점수로 이렇게 하죠. 아. 그래서 신청을 한 예를 들어서 한 100개 기관 신청했다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1등부터 100등까지 점수에서 그 예산되는 범위까지 그 점수에서 이제 순서대로 해서 배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가진 배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저희 그 복지 TV도 예.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텔레비전으로 예. 그동안에 열심히 그 회장 우리
최규호 회장께서 예.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예. 개인 재산을 털어서 예. 기증을 많이 하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체제이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 같은 그 복지 TV도 어떤 면에서는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예. 중계차라든가 장비가 좀 노후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 대상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심사위원들이 예, 배분 분과 위원회에서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해야 될 사항 대상은 예. 되겠다 이런 이제 그건 좀 이제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한번 좀 해봐야 될 사항이 네, 이건 예. 공적인 얘기니까 제가 한번 넌지시 여쭤볼게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 자신도 그렇지만 내가 뭐 십시일반으로 만 원을 냈든 10만 원을 냈든 100만 원을 냈든 1년 동안에 11조의 기분으로 예. 나보다 좀 어려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좀 써주십시오 하고 사랑의 열매 모금회에다가 예. 저희가 이제 기증을 했다. 예. 그러니까 기증을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가 기증을 하는 건지 예. 그걸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가장 이제 기부하는 예. 사랑의 열매에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회가 있고 17개 시도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7개 시도지회 각 지회 홈페이지가 다 있고 중앙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 돌아서 보시면은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편하게 돼 있거든요. 간편하게 돼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그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이제 누르면 이제 바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그 뭐 ARS 같은 거 060 이제 700에 1212를 ARS 골 누르면 이제 3,000원 이제 기부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세대 MZ 세대들 같은 경우를 겨냥해서 저희가 그 MZ 세대들 또 이 기부 문화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QR 카드, QR 코드, QR 코드를 이용한 기부. 할 수 있게 아주 간편하게 그냥 그래서 대면은 QR 이렇게 대면은 바로 그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저희들한테 네, 전화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요. 이게 고액 기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서 또 소개를 또 해줘서 저희가 가서 고액 기부자들한테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해온 예.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예. ARS를 통해서라든가 예.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인데 예. 나이가 드신 노인들은 예. 고령자들은 뭐 주머니에 뭐 20만 원이 자기가 아주 정성껏 모은 돈이 있는데 예. 이 돈을 모금회에 좀 기증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예를 들어 뭐 구청에 가서 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사랑의 열매 어떤 채널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연락 전화번호를 통해서 예. 전화를 하나요? 뭐 신청 방법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 오면 이제 그 이제 계좌번호가 홈페이지를 못 들어갈 못 들어가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 구청이랄지 동사무소랄지 이런 데 가시지 않습니까? 예, 예. 가시면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그 팜플렛도 있고요. 아. 예, 팜플렛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연말 캠페인 되면 QR 코드도 배치를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긴급 지원이랄지 생계비 의료비 이것을 그 저희들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안내를 잘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자꾸 꼬치꼬치 묻는 여쭤보는 네. 이유는 네. 미처 거기에 접근을 못한 네. 많은 고령자 예. 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꼭 나는 사랑의 열매에 참여하고 싶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막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부를 좀 하시는 그 시기가 통상 연말에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연말에 보시면은 저희가 방송 3사와 함께 캠페인을 공동으로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사에 방송 저희가 계좌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TV에 이제 A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얼마 냈고 누가 얼마 냈고 이 성금 낸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방송해 줘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주시기도 하고 이제 자막을 보시고 자막을 그 뭐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그 계좌 번호가 있기도 하고 그때 되면 이제 동사무소랄지 이제 가까운 어디든 이제 가서 보시면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게 저희가 그 뭐 그 이장님들한테 가서 이제 그 말씀하신 이장님들이 우리 사회복지 공동 모험에 캠페인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사랑의 열매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아 나도 이제 그렇게 쉽게 참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실까봐. 네. 하시길 바라고 저도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이 운동 자체가 이제 대개 연말 12월 1일부터인가요? 12월 1일.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예, 1월 31일. 연말 연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적극적인 모금 운동이 실시되고 그렇습니다. 그 모금 운동이 실시돼서 얻어진 재원 확보를 이제 2월부터 배분해가는 작업으로 들어가고 예. 그러는 겁니까? 예. 네. 예, 사랑의 열매에 많은 기증자들이 이렇게 그 많은 돈을 기증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아,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 좀 조금 전에 소개를 하셨지만은 예. 대개 이런 돈들을 기증자의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돈이 어떻게 나가는가, 예.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무슨 자체에 무슨 배분위원회라든가 예. 모금위원회라든가 예. 돈을 어떻게 모금을 하고 또 예. 어떻게 나눠드리고 예. 이게 상당히 그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주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국민들의 뜻을 예. 또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본업이시고 하니까 예. 그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이제 8,461억 원. 예, 예. 코로나 시기에 이제 많은 성금이 갖춰졌는데 저희가 이제 배분은 7,534억 원을 우리가 배분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복권 기금 사업 272억 원이 이제 포함돼 있는데. 예, 복권 기금 사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 한 272억 정도 돼서 총 이제 7,534억 원을 이제 배분했는데 첫째 저희가 이제 모금된 재원은 그 원칙이 그렇습니다. 물론 배분할 때 먼저 회사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그 배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는지 내부적인 검토를 물론 다 거칩니다. 그렇겠죠. 그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분 분과 이혼회에서 이게 이제 배분이 어떤 합리성과 어떤 투명성 그리고 이 배분했을 때 어떤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심사를 해서 그게 합당하다 싶으면은 이제 배분해 주는데 그 배분 심사도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라 두 분 내지 세 분이 일개 조가 돼서 그걸 이제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그 점수가 얼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100점부터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 한 100개 기관이 신청했다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의 점수가 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예산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 좋은 점수 순으로부터 해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 배분을 하고 났을 때 이제 저희가 그 배분 이 성금이 소중하게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쓰여졌다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저희가 이제 배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회 지혜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의사 이게 이제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사회 보고하고 지혜는 운영위원회 보고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 분야별로 이렇게 봐보면은 제일 많이 이제 지원하는 곳이 기초 생계비에 저희가 3,386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 45% 정도 저희가 이제 기초 생계비에 지원을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지원했던 부분이 이 보건의료 쪽에 1,480억 정도에서 한 20% 정도 차지했었고 세 번째 이제 그 지원했던 부분이 이제 교육 자립 지원 사업에 한 864억 원 정도, 한 11% 정도 이제 지원했고, 나머지 이제 뭐 사회적 돌봄 강화 사업이랄지 해가지고 한 66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분야별로 배분해서 작년에 한 7,534억 정도 이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배분은 저희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배분하고, 그 다음에 배분한 다음에 평가까지 다 하고 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기업에서 이렇게 믿고 성금을 내셔도 잘 쓰여지고 있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성금이 갈 수 있도록 배분분과 전문위원들이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성금을 내셔도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라든가 배분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믿을 수 있고 예.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대단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염려는 이제 안 하셔도 되겠는데 주로 이제 8,400억씩 그 재원이 확보되는데 대개 그 기증하시는 기업이 얼마 정도 몇 프로가 됩니까? 8,400억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성금이 보면은 모금액이 보면은 한 기업에서 한 60% 정도 예. 60%에서 한 70% 정도가 기업에서 이제 내고 한 30% 정도 35% 정도 이런 네. 수준이 이제 우리 개인 기부자들이 이제 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기업 비중이 좀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네. 대개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11월부터는 이제 부르 이웃도 돕기 성금이라든가 예. 사랑의 열매 성금 모금이라든가 예. 여기에 이제 동참하시는 분들이 기업이 뭐 500억을 냈다, 뭐 300억을 냈다, 예. 뭐 이런 걸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보죠. 예. 이제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 모금 예.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여 프로는 대기업들이 또는 중소기업들이 동참을 해서 예. 몇십억에서부터 시작해서 몇백억, 네. 뭐 기천억까지 이렇게 예. 기증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예. 이제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대개 한 개인이 한 1억 정도 냅니까? 1억 내시면은 이제 고액 기부자 개인으로서 예, 고액 기부자죠. 사실 1억을 내신 분들은 고액 기부자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기업에서 말씀하신 것이 한 제일 많이 낸 기업이 한 500억 정도 내시고 그 이상 내신 데는 이제 없고 500억 정도 낸 데가 제일 기업은 제일 많고 개인 기부자로서는 이제
1억 이렇게 고액 기부자 이제들을 저희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기부자에 대한 애우도 해주고 아너 소사이어티 이제 그 총회도 하고 이제 네.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총회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11월 달에 가서 이제 그 대표자 회의는 좀 할 생각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 고액 기부자로서 이제 그 권위 있다고 그럴까 어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가장 받고 있는 게 아너 소사이어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2,700분 정도가 예, 2,700분이 넘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네. 예. 그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벌써 이제 해수로 2년에 다가오는데 예. 연말 행사라고 하면 작년에 어떤 그 코로나 19 사태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예. 이제 금년 또 12월 1일부터 예.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 염려도 됩니다만은 예. 작년 영향은 오히려 증액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 그 국민들이 코로나 이게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예, 이런 것이 형성되어서 저희가 연말 캠페인보다는 연중 캠페인 때 한 1,10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100억 정도 더 들어왔는데 예.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그 하나가 되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한 그 어떤 저력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어떤 그런데 그 힘을 모아준 어떤 구심점이 아마 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이 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성금을 좀 내주셔서 그래도 코로나 위기를 잘 우리가 넘기고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지원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런 지역사회 문제들이랄지 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해결했던 것들이 굉장히 그 큰 호응을 받았던 그런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 모금회의 어떤 그 역할이 네. 정말 지대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입니까? 그렇죠. 법으로 어떻게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예.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관리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군요.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 해법에 따라서 네. 저희가 특별법인 모금 해법에 따라서 모금하고 네. 그다음에 그 해법에 의해서 배분하고 그다음에 예, 모든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니까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관도 정하고 규정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들이 모금도 하고 배분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그렇죠. 12월 1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길에 또 사랑의 열매 온도탑을 예.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금년에도 이제 틀림없이 네. 온도탑이 예. 쓸 텐데 예. 그 온도탑에 온도가 네. 그냥 100까지 쫙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작년 연말에는 얼마 정도? 작년에도 100도는 예, 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당연히 달성을 하죠. 예상 온도는 100입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예, 온도계라는 게 이제 저희가 복지 수요를 이제 예, 파악을 하고 그 복지 수혜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금 목표액을 정하는데 그렇죠. 모금 목표가 예를 들어서 3,000억이다 그러면은 그 3,000억이 모금되면은 모금이 되면은
온도가 100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달성되면은 1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우리 모금 목표에 1%가 달성되면 1도가 올라오고 100% 달성이 되면 이제 온도계 100도가 올라가는데 이 온도계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부 문화 어찌 보면은 따뜻한 어떤 마음들이 모아져서 성숙된 어떤 기부 문화의 어떤 그 척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온도탑 아이디어는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아이디어는 이제 저희 뭐 직원들이 이제 다 이제 같이 해서 이제 뭐 공모하고 막 해서 이제 TF 꾸리고 그다음에 외부 이원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만 하니까 외부 이원들도 같이 전문 이원들이 같이 참여해주고 있고요. 제가 길에서 보니까 사랑의 열매 온도탑 오늘은 몇 도다. 예. 굉장히 자긍심도 갖고 예. 아, 참 굿 아이디어다. 예. 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금년에도 100도 넘도록 네. 기대를 해야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도 오히려 이런 재난에 우리가 극복을 해야겠다 해서 예. 많은 분들이 더 증액을 했다 하는 예. 그런 결과론적으로 예. 발전적인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금년에는 더 많아지겠네요. 예. 근데 지금 기대해 봐야겠네요. 금년이 좀 이렇게 그 염려가 좀 되는 게 지금 우리 그 세계 경제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세계 경제 그 양축이라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양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의 미국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염려가 되고 중국은 지금 이 전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이렇게 많이 되고 해서 그런 어떤 세계 경제 흐름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좀 미쳐서 소액 기부자라 할지 아니면은 기업에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도 많이 돼서 세계적인 경제 추세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예. 기대치만큼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우리 국민들은 지혜롭고 예. 용감하시고 예. 가슴이 뜨거운 국민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의외의 온도계 상승이 기대되는 예. 겁니다. 아. 저 앞으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에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은 예.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발전의 방향이라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성숙된 기부 문화를 만드는데 공동 모금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심적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 대기업에서도 이제 기부를 좀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올해는 이제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조금 더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좀 기업에서 좀 이렇게 기업을 해준다 하거나 또는 우리 개인 고액 기부 활성화 있으니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아너 소사이티 회원들이 또 다른 또 옆에 분들을 또 권유해서 네네. 그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하게 만들어준다거나 또는 뭐 소액 다수 기부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해서 풀뿌리 어떤 기부 문화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 모두가 다 함께 해서 뭐 어느 한 기관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하는 어떤 기부 문화 그런 어떤 플랫폼 역할을 사회복지 공동 모금을 해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을 이루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부 문화가 성숙됨으로써 사회 통합되고 사회 불균형도 해소되고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성숙된 기부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부 문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 말씀 주시죠. 네. 성숙된 기부 문화는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기부 문화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사람들은 많이 그 행복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많은 기부자들을 만나봤을 때 그 행복은 내가 잡으려고 가면은 더 많이 도망을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을 잡을 것이냐, 자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했는데 기부를 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그때의 어떤 자기가 얻어지는 어떤 그 만족감,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주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부 문화에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성찰하는 시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부 문화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 사회를 통합해 가는데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으로 옮기는 국민이 얼마나 멋있고 또 이웃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사회가 잘 이루어질 때만이 이 나라도 더욱 강국해지고 강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총장을 모시고 그간의 사랑의 열매 활약상 그리고 우리가 기부 문화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